네, 안녕하세요. 실리진 그대에게를 맡은 한상재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드라마는 의사가 나오지 않는 병원 드라마고요. 보통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 메디컬 앞에 접두사 코라는 게 붙어서 코메디컬 드라마가 저희 드라마의 태그입니다. 항상 이제 병원 드라마,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왜 주인공은 항상 의사일까라는 물음에서 이 드라마의 기획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그 뒤에서 묵묵히 의사들 뒤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물리치료사 그리고 방사선사들의 일상을 담아보려고 이 드라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뭐 역발상 드라마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나무 역의 우리 신자 씨부터, 네, 본인 소개와 함께 맡은 역할 소개,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나무 역할을 맡은 신재하입니다. 나무라는 친구는 10년 전에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폭삭 망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의 럭셔리한 삶을 잊지 못하고 궁상맞은 현실 속에서 또그 현실에서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네, 동윤 씨. 네, 실리즘 그대에게서 물리치료 실습생 신민호 역할을 맡은 장동윤입니다. 신민호는 물리치료 실습생이지만 물리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철없는 그런 아이인데요. 마냥 그렇게 철없는 모습만 있지 않고 마음 한켠에 진지하고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어떻게 또 역할이 바뀔지 기대가 돼요. 유비 씨. 네, 안녕하세요. 감성재발 우보영 역할을 맡은 유비입니다. 보영이는 평소에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시를 읽으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다시 힘내자 이렇게 다짐도 해보는 그런 쾌활하면서도 긍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재욱 역의 이준혁입니다. 재욱이는요, 최고의 물리치료사고요. 그다음에 충고 하나 할까요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획득폭격기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내부에서 초반에는 숨겨진 것들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설명드릴 게 지금 좀 적은데요. 근데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면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허당적인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마이크 테스트, 원, 투, 원, 아, 투.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예. 네, 오랜만에 배우 해가지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실리즌 그대에게서, 방사선사 김대방 역할을 맡은, 오랜만에 찾아보는, 배우 데프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이 캐릭터 굉장히 좀 정감 있는 캐릭터고요. 결정장애가 있는데, 매사에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고, 또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섭렵한, 그런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극 중에서 굉장히 좀 매력 많은, 그런 정감 있는 캐릭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기하는 데프콘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주 역할을 맡은 이채영입니다. 김윤주 역할은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이혼녀고요. 네. 그리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내로남불의 사상을 갖고 있는 아주 톡톡 튀고 재밌고 좀 푼수기 많은 다분한 그런 물리치료실의 왕언니 역할입니다. 오늘 네. 정말 왕언니에 걸맞는 의상, 화려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요. 시를 매회 한 편씩 녹인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또 솔깃했거든요. 그리고 또 시와 어울리는 캐스팅이 정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캐스팅 비화가 있다면, 네. 말씀 좀 부탁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이 완성되었는지. 일단 여기 6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드라마가 사실 감성 코믹극을 표방을 하고 있어요. 코믹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비 씨 같은 경우 코믹을 굉장히 잘 살리는 배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배우로 알고 있어서, 의견을 타진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이준혁 씨 같은 경우도 극중 캐릭터가 굉장히 차갑고 또 까칠하고 또 그렇지만 또 국내 최고의 물리치료사라는 또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캐릭터 굉장히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또 의견을 또 타진을 했었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데프콘 씨 계시는데 그 저는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예전에 드라마를 한 편 봤어요. 나오신 거. 근데 촬영을 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네, 연기를 되게, 굉장히 잘하세요. 방송으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예. 캐릭터랑도 굉장히 잘 맞고 잘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장동윤 씨도 계시고 장동윤 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좀 뭐 착하고 모범적인 그런 이미지로 나왔는데 저희 드라마에서 약간 까불까불하고 막 초딩 같고 그런 캐릭터가 좀 있어요. 나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또 타진을 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 재하 씨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배우인데 특히 그 깜빵생활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눈여겨봤었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작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좋은 배우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채영 씨 또 삐져요. 이채영 씨 계시죠? 네. 예. 이채영 씨 같은 경우도 저희 드라마에서 상사 역할이죠. 그 후배를 괴롭히는 상사 역할. 그 선배님. 네, 상사 선배 역할. 그 캐릭터에 굉장히 부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촬영을 하다가도 그 내로남불 캐릭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톡톡 쏘는 캐릭터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바로 밑에 후배인 또 그 극중 이보영 저 요보영 역할 네. 보영이한테도 굉장히 쏘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잘 챙겨주고 이런 캐릭터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명이 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서 어떻게 어우러질지 감독님의 얘기만 들어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잠시 생각을 하실 동안 제가 요 질문도 하나 또 안 드릴 수가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있을까요? 우리 유비 씨 어때요? 저는 워낙 혼술남녀부터 작가님 팬이었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도 막대먹은 영애 씨 아주 잘 봤고. 근데 처음 딱 이 드라마 제목을 들었을 때부터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제목 자체가 너무 확 와닿아서 제가 평소에 시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를 잊은 그대에게? 근데 굉장히 코믹하고 그런 가벼운 소재 되게 그런 거에 과연 부합을 할까? 어떻게 그게 잘 어우러질까 시와 되게 궁금했었는데 대본을 읽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시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카톡 메신저 네. 배경화면에도 해놓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제가 그래요. 그래서 개인 SNS에도 시를 많이 자주 올리고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도 좋아하시고요? 네 그럼요. 요즘은 더 좋아하게 됐죠. 그래요? 좋은 시들을 더 많이 알게 돼가지고 지금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도 그렇고 너무 바쁘잖아요. 이 바쁜 일상에 감성을 좀 촉촉하게 적셔줄 만한 최근 접한 시 있어요? 최근에는 네. 가장 최근에 이틀 전에 하루살이와 낙이라는 하루살이요? 네. 어? 시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SNS에 올렸는데 그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외우시지 못하죠? 외우는 좀 틀리면 어떡하죠? 뭐 이렇게 몇 구절만이라도 살짝 하루살이가 낙이한테 만나자고 하는 건데 낙이는 하루살이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만 살고 죽는 존재인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쁠 것 같아. 내일도 산책이 있어. 모레쯤엔 어떠니? 라고 낙이가 답했는데 하루살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서면서 넌 나를 너무도 모르는구나 하고 하루살이가 돌아섰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어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렇죠. 우보영 됐나 왜 울고? 울보영 또 나왔네. 울지 마. 울면 안 돼요. 좋은 날이에요 오늘. 진짜 우는 거 아니죠? 네. 놀랬어요. 네. 분위기 좋네요. 덕분에 너무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 더 이어가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그럼 우리 예재욱의 우리 이준혁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저도 또 드라마나 영화의 같이 소비자니까요. 제가 드라마를 할 때마다
약간 시청자들과 대화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했던 작품들이 좀 시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근래 한 모든 작품에 살인 장면이 나왔어요. 맞아요. 살벌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너무 어둡고 깊고 뭔가 그런 얘기보다는 좀 편안히 집에서 볼 수 있는, 편안히 마음 편히 그러면서 소소한 감동도 느낄 수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집에서 무섭지도 않고 그냥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이 작품이 왔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대본을 봤는데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고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데프콘 씨는 너무 바쁘시지 않아요? 예. 바쁜 와중에 또 드라마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이 연예인은 뭐 사실 댕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 댕댕이. 댕댕이요?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돼. 아, 멍멍이라고요? 예. 아우, 깜짝이야. 예, 주인한테 사랑받으려면 뭐라도 하나. 예. 네, 또 잘하는 걸 좀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는데. 죄송한데, 네? 다른 배우분들이 데프콘 씨를 창피해하는 건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만 안 창피하면 돼요. 예. 다행이네요. 이제 뭐 저는 사실 원래 또 TVN하고 OCN 드라마를 원래부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집에 있으면 주로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예. 사실 뭐 혼술남녀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도 했고요. 네. 그 작가님이 하시는 거랑 이제 딱 시나리오를 딱 보고, 왜 나랑 하자고 하는지 알겠네라는 느낌이 왔어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제가 그 KBS 단막극을 했는데, 그때 웃음기 하나 없는 진짜 진지한 형사 역할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연기라는 걸 한번 해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네. 부담이 돼가지고. 또 그 천재형 형사라고 그래가지고 암기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요. 대사가 막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드라마를 찍고 내가 이거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드라마가 이제 시청도 잘 나오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연락은 오셨지만 제가 이 제 그릇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좀 죄송하다고. 진짜 거절을 했었어요? 예. 심지어. 그렇죠. 예. 근데 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섭외가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너무 괜찮겠더라고요. 드라마 자체가 너무 딱 느낌이 와요. 필이 와요. 이거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드라마는 된다 안 된다가 오거든요. 이 드라마가 느낌이 너무 왔군요. 괜찮다. 야. 예. 진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르물이라면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감성 코미디. 예, 그래서 이 드라마가 너무 좀 왔어요. 와가지고. 약간 섣부를 수 있지만 자신감 넘치는 데프콘 씨의 모습에 아마 많은 지금 생중계에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보셔야 될걸요? 아마 재밌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주의식 교육은 옳지 않습니다. 예.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예, 그래서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첫 방송 하고 나면. 됐어요. 네. 예, 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 예, 그럼 이만. 예. 네, 고맙습니다. 데프콘 씨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가 얼마나 재밌을지를 또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